공간 확보를 해주려고 하는 게 혀뿌리 안정, 후두 안정인데 빨리 올라가지 않게 그만한 말씀이신 거죠? 고음에서 혀뿌리를 안정시키려 하다 보니 후두가 안정이 아니라 억지로 누르는 느낌이 된다. 이거 어떻게 고치냐? 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이렇게 내리려고. 네. 저는 그 방법은 그렇게 권유하진 않아요. 근데 혀뿌리가 뒤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 올라가서 그 이제 못 견디는 쪽을 막는 거는 무척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리는 무조건 진행해요. 소리가 진행하면서 그 혀뿌리도 안정이 되고, 목젖도 저기 뭐지, 연구개도 열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걸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누른다고 생각하면, 사실 저희가 밥을 먹을 때, 그 다음에 뭐 숨을 쉴 때, 이 혀뿌리는 계속해서 눌러주는 거에 익숙한 근육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노래할 때는 반대로 토하듯이 바깥쪽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눌러주면서 안정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래하는데 반대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권유해드리고 싶은 건, 이 뒤통수 뒤쪽에서 무언가 이렇게 숨이 스친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쭉 스쳐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혀도 안정, 그 다음에 이제 마스케라 쪽으로 돌면서 그렇게 소리 내는 거를 전 아이들에게는 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혀뿌리를 누른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네. 특별히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횡경막을 잘 쓰게 되고 잘 하강시키고 내가 여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믿음, 내가 횡경막 사용하는 것과 내가 호흡을 내보내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레가토가 되게 중요한 게 그렇죠. 호흡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역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호흡은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어떤 근육이 역행을 할 수가 없고 얘가 계속 내려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딸려 올라간다든가 하는 일들은 없는 거라서 이게 유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뭐 하나를 누른다고 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은 노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듣는 거, 악보 보는 거, 소리 내는 거. 그래서 뭐가 친해져야 되냐면, 노래하는 이 목과 노래하는 내 근육들, 그러니까 머리로만 우리가 상상하는 걸 실제화하기 위해서, 장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온전히 노래에만 조금 올인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무조건 막 부르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물론 연습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자꾸 틀린 발성, 틀린 음악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는 사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제 듣는 거, 이렇게 명상하는 거, 그런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예,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는 거 네. 먼저 좀 명상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무슨 뭐 단전 아, 그렇게 갑자기 그랬어요?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아 아, 소리가 어떻게 네. 나오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어떤 테크닉으로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가수를 연구하고 자꾸 들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몸이 움직인다 근육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예. 비디오 시대부터, 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비디오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 걸 계속 듣고, 특히나 저는 바리톤을 좋아해서 바리톤을 계속 듣고, 그래가지고 사실 아이들 중에 바리톤들을 가르치는데 훨씬 수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 귀가 열리더라고. 어느 순간 알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해도, 심지어 이렇게 전화기로 해도 근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여러분들 시간에 노래 열정이 있으실 그때에 가요라면 가요를 또 성악이라면 성악곡들을 많이 듣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상 유튜브로 들으시면요. 저희도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음폭이 이렇게 있으면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하이도 깎아버리고 너무 로우도 깎아버려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되게 성악가들이 모노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CD를 제대로 이 헤르츠가 다 나와 있는 걸로 해서 계속 CD로 해서 들으시는 거, 그다음에 DVD를 통해서 영상이랑 같이 보는 거,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죠.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 명상,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런 것도 연습하시면 내가 굳이 노래를 하지 않아도 내 몸의 근육이 이미 그거를 이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연습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되고, 네, 아, 이렇게 쓰고 있구나. 아, 이런 소리를 내고 있구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제 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저런 가수들 노래를 들으면서 또 듣고 또 듣고, 아, 이 사람 이렇게 부르고 저 사람 저렇게 부르는구나.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메조 소프라노의 파사주를 갖고 있는데요. 도, 그다음에 레플레 레 부분에서 오여 발음을 할때 뒤로 가요. 그러면서 목이 아프거나 후두가 딸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소리를 내실 때 메조는 당연히 도에서 레플레, 그다음에 레 사이에 바리톤처럼 이게 그게 이제 파사조가 걸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낼 때, 통으로 소리를 내서 소리를 바깥에까지 우리가 뽑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소리를 낼때 이렇게 목을 보시면 여기 이제 빗장뼈가 있잖아요. 빗장뼈가 있고 이제 마스케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쇄골이라죠, 쇄골. 네네, 여기 쇄골이요. 쇄골 있는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솔 정도 넘어가야지 하이 솔, 레, 미, 파, 솔까지 넘어가야지 두성을 쓰지. 그 전에 두성을 쓰면 사실 잘안 어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지나갈 때 무언가 빠사조가 걸리는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연다 그럼 잘안 되고요. 요 부분을 살짝 간차로 요 부분을 건다. 소리를 건다고 생각하시고 요 부분 정도에 건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소리가 뒤로 처져 있는 소리가 되게 그레 부분에서 뒤로 훅 처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냥 무조건 앞보자만 한다고 되냐 그게 아니라 어딘가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에 살짝 걸면서 요 부분을 걸면 요게 이렇게 약간 넘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얼른 토스해서 마스케라 쪽으로 이제 이 뭐죠? 비강 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레할때 그냥 레 이게 아니라 레 하면서 넘겨주는 거. 그래서 길이를 좀 길게 생각하고 너무 복잡할까요? 아니요, 하시던 말씀 아, 계속해 그게 주세요. 예. 길이를 얕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깊다고 생각하시고 요 부분을 잡아서 밖으로 소리를 내주시는 거.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참 많겠지만, 네, 그분에게는 어쨌든, 필요하신 부분으로 네, 이제 성악하시는 분은 좀 네, 메조 알아들으실 소프라노로 거라고, 생각하실 것 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빨리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또이 시크릿, 오늘 막 풀어주신 아주 많은 시크릿들은 제가 다 자르고 영상 안 올립니다. 이게 실시간 채팅 오신 분들만 얻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남들 다 아는 내용만 이렇게 잘라서 하이라이트 올리고, 오신 분들만, 네, 이렇게 보석 같은 정보 가져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얄밉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품격 방송 최고입니다. 너무 아유,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호흡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근데 제가 또 올린 네. 영상에도 호흡, 호흡, 호흡 이세 가지. 그게 너무, 예,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 연습을 참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호흡 네. 연습, 평소에 호흡 연습 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면 팁좀 주십시오. 요거 영상 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호흡 연습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오!